이제 44쪽 육사효를 보겠습니다. 육사는 편편히 불보 이 기린 하야 불계 이부르다. 육사 첫태지 과중하야 이음 재성허님 시체 하부커구 상이음이 역시제 추하람 편편은 질비지무니 살편편 취하는 여기린 동야람 이는 기류야니 미오여성이라 부인이 부이 기류의 종자는 위리야님 불부의 종자는 기지 동야람 삼음은 개체하지 무리니 거상은 내 실기시리니 기지 개욕하행구로 불부의 성종하야 불대 개구이 성의 상하벼람 부음양지 승가는 매시운지 비테니 혹교혹사는 이지성야랍 태기과중이면 즉창편의랍 성인이 어삼의 사문 간청즉 유복하니 계삼위장중이랍 시계즉 가부요 사이과중의니 이필변야랍 고로 천원 시종 반복지도하고 오는 태지주즉 부언 첫태지의람 이과호 중하니 태이극의람 고로 삼음이 편년이 하국하야 불대부의 기류 종지하야 불대 계령이시냐니 기첨이 미유소인 합교하야 이해정도님 군자소 당계야람 음허양실고로 범언 불부자는 계음효야람 상말편편불부는 계실실야오 불계 이부는 중심 원야람 편편은 하왕지지리라 불대부의 인종자는 이 삼음 재성하야 계실기실고야람 음본제하지 무리연을 극내 거상하님 신은 실실야랍 불대 고개이 성의 상여자는 개기 중심 소원고야라 이 당연자는 천야오
중소동자는시야람 음본거하니 재선은 위실실이란 이제 육사휴예요. 육사휴는 가만히 짚어보세요. 지천태에서 이제 이 육사휴는 지 땅괴죠. 땅괴로서 발 밑에는 하늘이 버티고 있는 거고, 또 아까 상중하로 말할 때 삼효는 중앙으로 진입한 상황이라면 사효는 중앙에서 벗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어떤 일이든지 중간쯤 가면은 벌써 이제 뜻이 정해져서 올라가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올라가면 내려올 걸 생각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사효는 이제 땅이 하늘 위에 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내려오는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사는 편편히 풀부 이 길이 나야 불계 입으로다. 육사는 아래로 막 내려오려고 하는 거지요. 육사는 편편히 아주 빨리 빠르게 내려오는데 불부 자기 자신이 부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이 나야 그 이웃들과 함께해서 이게 육사 유고 상육 전부 다 세계효가 음효로서 위에 있다 보니까 내 본연의 자세인 밑으로 내려오려는 마음이 같은 거예요. 세 사람 입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린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계 입으로다 경계하지 않아도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야 같이 내려가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서로 통해서 함께 행동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육사, 처, 태지, 과중하야, 육사효가 택계의 중앙을 지나치는 데에, 약간 이제 지나가는 데에 처하여서, 이음재상하니 음효로서 윗자리에 있으니, 지제 하복하고, 그 뜻은 늘상 아래로 회복되는 데에 있어. 아래로 돌아가려는 데에 마음이 있단 말이죠. 자기, 그게 이제 편안하니까. 상이음도 역지제 추하라. 근데 육사, 유고, 상육 그 위에 있는 두 음효도 또 뜻이 추하 아래로 내려가는 데 뜻을 두고 있더라는 거죠. 편편이라는 것은 질비지 무니까 빠를 질자예요. 빠르게 마르는 모양이니 사편편 취하는 그 사효가 빨리빨리 아래로 날아가려고 하는 것은 여 기린 동야라. 그 마음, 그 자세, 그것은 그 이웃들과 같은 뜻이었다는 거죠. 인자는 기리하니 그 무리를 말하니 그 위에 있는 오효와 상육효를 말한다. 부인이 부이 기류 종자는 미리하니 무릇 사람이 부유해서 즉 부자가 되어서 기류종자 그 류 같은 사람들끼리 추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부유해서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많이 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미리예요. 이득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앞에 모이는 것은 자기한테 뭔가 이득이 있을까 해서 모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불부의 종자는 부자도 아닌데 추종하는 사람들은 뜻이 정말 같은 거지요. 그 사람 보잘 것 없어도 같이 모이는 것은 참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같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불부 이기린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부유하지도 않은데도 그 이웃들과 함께 한다. 그 말은 그거예요. 즉, 참으로 뜻이 같고 참으로 좋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육사효, 그 다음에 유호효, 상육효가 전부 다 이 곤괴니까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의 인사로 풀어서 부유함과 빈천함, 그런 걸 빗대서 풀이를 한 거죠. 삼음은 개 제하지물이니 세음효는 다 아래에 있는 물건들이었어요. 그러니 거상은 내 실기실이 위에 있는 것은 곧 그 실질을 잃어버린 거야. 실체 본연의 모습을 잃는 것이니 기지 개육 하행고로 그들의 뜻이 다 아래로 가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불의 상종하여 부유하지 않은 데에도 서로 추종해서 불대 개고이 성의 상하자라. 경계하거나 경계하는 말로 고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참딘 뜻으로 서로 합치가 되는 모습이다 이거죠. 부 음양지 승강은 무릇 음양의 승강은 음은 하강하고 양은 상승하는 거지요. 음양의 승강은 내 시운지 밑에 곧 시운의 비색함과 통태함이니 혹교혹사는 혹은 음기와 양기가 교합하고 그게 교지요. 그럼 태괴가 되는 거지요. 혹삼 우리가 볼 때는 위에가 천이고 밑에가 지라야 이게 위치가 맞은 것 같지만 그건 아니지요. 천기는 이게 올라가려는 속성이 있으니 이게 뒤바뀌어야만 사실 올라가려는 기운과 내려오려는 기운이 서로 만나서 기운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여기 그런 말이에요. 시운지 비테니 그러니 혹교 교라는 것은 음기와 양기가 서로 교접하고 교합하는 거니까 택괴가 되는 거고 산은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흩어지는 거니까 비색할 빛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지 상냐라 이치의 정상적인 거다. 태기 가중이면 택괴가 이미 중앙을 지나치게 되면 장편은 장차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니 아니면 태평한 시대가 중간쯤 지나가면 이제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됐으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성인이 어삼의 상운 간정즉 유복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성인은 주역을 지으신 문항이에요. 성인이 삼효에서는 상운 여기 상운은 여전히 또는 아직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전히 간정즉 유복 아주 간난하고 곧게 나가다 보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삼유에서는 삼유까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 개 삼위 장중이라 삼유는 장차 중앙으로 가려고 하는 아직 중앙의 극점에 도달하지 못한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 지게지 가보요. 예, 경계할 줄을 안다면 그 태평한 시대를 보존할 수가 있고 반면에 사효는 어떻습니까? 사이 과중이니 사효는 이미 중앙을 벗어나고 있어. 지나가고 있어. 그러니 이필견제라. 이치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더라 이거죠. 고로 전언 시종 반복지도 하고 오로지 시작과 마무리 그리고 돌아옴과 회복되는 그런 이치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효는 태지 주즉 오효는 이제 태괴의 주인이 되는 거죠. 주즉 부언 첫 태지의라. 또다시 태평한 시대에 처신하는 방법을 처신하는 의리를 말하고 있더라 이거죠. 즉 육사효는 이제 변화되는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이 과호 중한이 이미 중앙을 지나치고 있으니 태이 극이라. 태평한 시대가 이미 극에 달했다 하죠. 이 극이라는 데서 극즉 반이라는 이치를 읽을 수 있지요. 극에 도달하면 돌아가게 돼 있다 하죠. 고로 삼음이 편년이 하복하야. 바로 나오네, 그죠? 그래서 세 음효가 재빨리 아래로 희복하려고 날아가서 내리 째는 거죠. 그래서 불대 부이 키류 종지하야. 그 부유함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그 같은 무리들이 추종을 해서 불대 계령이 신냐니 경계하고 명령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서로 그럴 것이다 라고 믿어주게 되니 기점이 위 유소인 교합하야. 그 점괘가 위 유소인 교합, 소인배들이 교합해서 이해 정도니 그 교합한 세력으로 정도 바른 도를 해침이 있는 것이 되니 군자 소당계하라. 군자가 마땅히 경계해야 될 것이다. 처허 양실고로, 아니 음허 양실고로 음은 허라고 말하고 빈 것이고 양은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범언 불부자는 범칭 부유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 음효끼리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아니다는 것은 음효를 부자가 아닌 거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상활 편편불부는 편편히 부유하지 않다라고 한 것은 개실실야라.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지요? 다 실실. 실제의 본연의 위치가 아래인데 거기를 잃었기 때문이고 불계 이분은 경계하지 않아도 서로 믿어준다는 것은 중심원냐라. 속마음으로 깊이 원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이다. 편편은 하왕지질이라 편편은 아래로 가기를 빨리 가는 것을 편편이라고 말했다 이거요. 불대 부의 인종자는 부유함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이웃이 추종한다. 그 말은 이 삼음 재상하야 세 음효가 위에 있어서 개 실기 실고야라. 다 그 실제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음본 재하지 무리하는 음이란 것은 본래 아래에 있는 물건이거늘 금내 거상하니 이제 위에 있으니 신은 실실내라. 이것은 실제를 잃는 모습이다 이거죠. 불대 고개의 성의 상녀자는 경계함을 고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성의로 서로 더불어 한 것은 개기 중심 소원고야라. 왜냐하면 그 속마음으로 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거죠. 이 당연자는 청자여 이치적으로 당연한 것은 하늘이고 천리고 중소동자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자 갖게 하는 것은 시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치는 하늘의 이치는 사람들이 거슬릴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기를 잡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음본 거하니 음은 본래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니 재상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위실실이라. 실제를 잃는 것이 되더라.